슬슬 한번 떠나가 볼까나. 서대문 막 얼른 지나 무학재 슬쩍 넘어 홍제원에 당도 오니 가는 날이 전날이라. 보내볼까? 여보, 떡장수 떡 한 그릇만 주게나. 그래, 뭐 여보, 우리 집 서방은 뚱막에 쌀 퍼주고 떡 싸웠다 목에 걸려 자빠져서 방음기가 되었거네. 아, 그 누가 나이 들어. 여보라, 나 어디 떡 차시렴. 응? 아이고, 머니라, 돌아보는 저의 얼굴이 얼마나 얼었든지. 아이고, 목에 물 한 종지 부어도 모자랄 지경이네. 한창대장 떡먹을 맛이 딱 떨어져 임시 변통으로 한마디 하는데, 아이, 여, 여보. 아, 홍재원 인자미 두끼가 사발로 버먹고 가게 눕다더니, 아, 이렇게 그냥 단단해서 어디 먹었어. 내가 잠깐 다녀올 동안, 그저 그냥 푹 올렸다 죽여라 그래. 아이고. 나기, 저 떡이 아무리 눕다 한들, 나긋나긋한 손첩에 몸만 탔어. 이리 만난 것도 인연이니 오늘 밤 나와 함께 많이 장성이나 쌓아봅시다. 그려? 이거 장대장 할 수 없어. 한판 놀고 가는데 곰보타령으로 놀겄다. 띵가띵가 호령소령은 다 뛰어넘어 잡아 동그라지고 영의정 모래 의정 밀어 승지조 한림병 업당은 대사간의 자가살 때 많은 송사리 수많은 본쟁이 눈큰 눈치 깊은 잘 살찐 도미 살많은 밤 머리 큰 대구 이 큰 대기 작은 병은 우는 조기 푸른 고수 뼈는 문어 은금 새우 해적 같은 금붕어리 열애금을 별이로 알고 아주 헐헐 뛰어넘어 만 이뻤지. 어디 고무 주제에 왜 날 이렇게 불렀산디야. 아, 나 싫다고 가는 거야. 괜찮소마. 아,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한 판 더 놀고 갑시다. 한 판 놀고 가자고. 그렇지. 아이고, 그래 봅시다 그럼. 자, 한번 가시죠. 네.